발리 여행을 위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EVOA Electric Visa on Arrival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도착 비자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도착 비자를 미리 받아놓고 여권과 함께 도착 비자 서류를 가지고 발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항공권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가격이 저렴한가가 중요한데,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리로 가는 비에젯 항공편이 쌀 때는, 저렴할 때는 대략 15만원 선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은 거고, 북극에 갔다가 발리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지금 체크를 하는 중입니다. 사이트는 Molina Immigrasi Government Indonesia ID 사이트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선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도착 비자를 받으려면은 여권이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턴 티켓, 쉽게 말하면 왕복 티켓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왕복 티켓이 없으면 일단은 항공 수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뭐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멀티플 비자가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도착 비자의 목적, 뭐 관광, 뭐 물건 사는 거, 방문 뭐 등등,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관광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이 포함이 되니까 됐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 발리에 간다 그러면은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레지스터를 하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풀네임을 예를 들어서 길동홍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테고, 쭉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넣고 여권 정보도 넣기 때문에 정확한 여권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제출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도착 비자를 신청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결제를 하면 도착 비자가 나올 테고, 이 도착 비자를 활용해서 30일 이내로 머물 수 있는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리 도착 비자 관련 정보입니다.